통일인간으로 당구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 시대는 조직을 만들고 전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늘 인간을 이롭게 하는 통일 이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 이념은 당구 시대 전의 것이었는지요. 통일 인간 이념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이 인간 이념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질일 때는 큰 이념을 세울 수가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홍이 인간이라는 단어는 있었고 홍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천 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홍이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시절이지 이게 선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가 오면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이죠. 이게 지금 후기 6년차 납니다. 우리가 자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홍이 인간인지는 몰랐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홍이 인간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홍이 인간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홍이 인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부터 먼저 갖추어야 되고 사람의 도리부터 할 수 있는 그는 정리부터 해야 된다. 모든 지식도 갖추었고 준비도 됐지만 정리가 안 돼 있다. 인성이 무엇인지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인성을 우리가 행함에 살 수 있는 그만큼 전부 다 지식을 갖춰놓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인성이 뭔지조차 모른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 됩니다. 항상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로 이것이 인성교육의 근본입니다. 윗사람이라고 어시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힘으로 군림을 한다면 이거는 무식한 사람이요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홍이 인간 인성교육입니다. 완성된 홍이 인간 사람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단군 시절에 홍이 인간을 주창을 했다고 해서 그때 홍이 인간이 되냐? 아닙니다. 홍이 인간이 되고자 발부동을 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단군 가면 어떻게 되냐? 단의 혈통이 있고 어느 시절이 가서 군의 혈통이 있습니다. 단의 시대를 겪어서 군의 시대가 왔던 거죠. 단의 시대는 그래도 전부 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군을 만들지 않았다. 그냥 지도자였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랐고 항상 받들었고 그러니 내가 내 보호할 수 있는 신장들도 갖췄고 이런 걸 안 했고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다녀도 지도자를 모시던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순진했겠죠. 욕심이 없었겠죠. 요럴 때 단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도자가 인간 육신을 쓰고 내려올 때가 있었다. 그래서 단의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그 뒤에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군의 시대가 온 거죠. 단군 시대는 조직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군 시대는 또 재상 시절입니다. 재상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존경을 하고 받들었다. 단군들은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하니까 뭔가 어때 우리 상상으로 지금 가져가는데 단군 재상 시절입니다. 하늘에 제를 올렸고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시절 이것이 단군 시대입니다. 그래서 멧돼 단군 멧돼 단군에서 혈통이 내려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것이 단군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걸어온 과거의 흔적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임금이 나는 시절들도 있었죠. 임금시대. 그러다가 또 임금시대는 재상시절이 아닙니다. 임금이죠. 임금은 백성들을 자식으로 이렇게
걷어가는 시대. 백성들을 내 자식으로 품어가는 그런 임금,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를 지나서 임금 시대를 이게 막을 내리고 그 왕권 시대가 또 도래합니다. 왕이면 어떻게 되죠? 임금은 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떻게 되냐? 왕초입니다. 왕초. 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한다. 내 거다. 전부 다 나를 따르라. 왕초 짓을 하는 거죠. 왕시대가 있었던 거죠. 왕권시대. 임금시대를 주었는데 우리가 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할 때 시대적인 인간이 사는 시대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사는 시대는 얼마 안 된 몇만 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려온 시대가 단의 시대고, 그 다음 재상을 받들면서 하늘을 받들고 재상을 올리던 시대. 그렇게 단의 시대는 하늘을 받들고 재를 안 올렸습니다. 단군 시대는 하늘을 받들어 재를 올리면서 하늘에 이게 도움을 청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힘을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시대를 주었더니, 평화로운 시대를 주었더니 여기서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백성이고 내 자식들이라 안 그러고 여기서 욕심을 내니까 임금 시대를 접고 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힘의 논리로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왕권 시대가 되니까 니도 왕을 하려고 그러고 나도 왕을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맞이하는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권 시대에서는 전쟁을 수없이 합니다. 서로가 왕짓 하려고, 우두머리 짓 하려고, 동물과 똑같은 짓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고는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왕도 없애고 이제는 국민 시대로 돌아가려고 대통령 시대가 됐습니다. 요것도 잘못하니까 없앴고 요것도 잘못하니까 없앴고 요것도 잘못하니까 없애가지고 국민 시대를 열자. 이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는 시대가 열립니다. 대통령은 한번 하면 끝까지 하냐, 힘이 있다고 하냐, 못하는 거죠. 국민이 합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공무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무수행하는 사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무수행자. 이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죠. 왕은 월급 안 받습니다. 왕까지만 해도. 임금 월급 준 적 있나요? 응? 이 왕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아무리 낮아도. 임금은 더 높아요. 우리가 이 백성이 존경하는 임금은 월급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군님은 월급 줬을까요? 단을 월급 줬나요?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공무를 보는 사람이죠. 이거는 사회를 통치하려고 들면 안 되는 공무수행자입니다. 국민의 일꾼입니다. 국민들의 일꾼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피가 흐르는 게 왕족 피가 흐르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통치를 하려고 듭니다. 여기서 잘못돼 가는 거죠.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국민이 준 주권으로 내 자리에서 공무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들면 지혜가 나와서 그걸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준 권력을 넘어서 갖고 통치를 하려고 들고 내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쟁탈을 하고 싸움을 하면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태가 나온다. 주태.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아주 인기가 하얀 길로 들어드는 것이 지금 우리 이 그대로 이 사회가 지금 아리켜주고 있는데도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 추종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또 분열이 된다. 공무 수행을 바르게 못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 우리는 후퇴를 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또 그 시간을 낭비해서 미래를 열 수 없는 것이다.